안녕하세요. 새벽 감성 MVP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구독자가 2명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드디어 내게도 팬이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뻤습니다. 오늘은 구독자 2명이 생긴 것에 대해서 기념하면서 오늘은 역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역사 덕후거든요. 역사를 특히 이제 조선의 역사, 조선 역사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현대와 제일 가까이 있는 역사이고 또그 가까운 역사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거든요. 이 역사라는 거는 하루하루 쌓아져 온 것이잖아요. 그게 이제 모여서 과거의 총합이 이제 역사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 과거로부터 이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특히 조선은 멋진, 선조들이 많잖아요. 멋진 조상님들이 많은데, 물론 이제 우리, 나의 조상은 아니라는 건데, 어쨌든, 조상님들이, 많이 멋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좋아하는, 이순신 장군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왕들을 좋아합니다. 약간 이제 조선 왕조 실록을 또 특별히 좋아하거든요. 약간 왜 그러냐면, 왕들이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국왕들이, 이제 이씨 조선의 가계들이 그 궁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놓은 게그 실록이잖아요. 그래서 그 실록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인간의 관계를 알수 있다고 해야 되나? 사람과의 관계를 그 실록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조선왕조 실록을 또 좋아라 하는 편인데요. 최근에 이제 또 제가 역사 덕후니까 올빼미를 보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올빼미 영화가 조선시대에 이제 인조와 그의 아들 소현세자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여기서부터 또 영화에 스포일러가 있으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뒤로 가주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스포일러와 함께 그 역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올빼미 내용이 이제 그 청나라가 쳐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그 인조가 이제 삼전도에서 지금으로 치면 서울에 있는 잠실 쪽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3번의 석고 대절을 합니다. 3번 무릎 꿇고 뭐 9번 머리로 좋아했나? 하면서 항복의 의식을 합니다. 그 청나라의 그 한테요, 왕한테요. 그래서 치욕적이죠, 상당히. 한 나라의 임금이 다른 나라의 임금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9번이나 머리를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치욕적인 거죠. 대등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인조는 그때 굉장히 치욕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인조는 자기가 인조 반정을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통성이 없습니다. 그냥 반정을 일으켜서 그나마 왕족이니까 이렇게 추대돼서 왕이 된 거거든요. 물론 그 인조 반정의 배후에는 인조 스스로가 원해서 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정통성 자체는 약합니다. 그런데 그 정통성 약한 인조가 왕권 강화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청나라가 쳐들어오면서 무릎까지 꿇게 되는 절까지 하게 되는 그런 치욕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병자호란 이후에 이제 그 소현세자가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청나라에 있는 심양에 저 살았는데요. 그 심양에서 이제 돌아오면서 소현세자가 몇달 만에 바로 죽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가 왜이 얘기를 꺼냈냐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심리가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이 인조가 과연 자기 아들을 장남이란 말이에요. 소현세자가 인조의 장남을 자기 아들을 과연 죽였는가? 여기에 대해서 되게 제가 찾아보았거든요. 그리고 이 아들을 죽인 걸로 거의 확실시되는 왕이 조선 왕조에 2명 있습니다. 거의 죽인 걸로 확실시되는 이제 학자들이 맞을 거야, 아들 죽은 게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게 2명 있는데 그 2명 중에 한 명이 인조고 그 다음이 영조입니다. 그래서 그 2명 다 세자일 때 죽었죠. 그러니까 맏장자, 맏아들을 죽였는데요. 물론 그 사두세자는 둘째 아들이긴 합니다. 첫째 아들이 빨리 죽었기 때문에 요절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인 이제 사두세자가 세자의 자리에 오르는데요. 아무튼 이 영조와 인조 두 분의 아버지가 자기의 친아들을 죽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왕들입니다.
영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영조와 사도세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영화 사도와 함께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지금은 이제 인조와 소현세자 그리고 올빼미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이거는 이제 영화 얘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아까 심리랑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조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인조는 왕권 자체가 이제 정통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말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정통성이 약하니까 언제라도, 자기가 반정으로 올랐으니까 반정으로 또 내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에서 내려올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조 입장에서는 그 청나라가 정말 미운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고, 흔들리게 하는 존재가 바로 청나라인데, 그 청나라에 갔던 소현세자가 돌아와서 청을 옹호하고, 청의 그 과학적인 문물들을 소개하고, 또그 청나라에 있던 청나라를 본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조 입장에서는 너무 그게 싫은 거죠. 왜냐면 자기는 진짜 때려 죽어도 모자랄 청인데, 아들이 와서는 아 지난 일은 있고 우리 청을 본받아서 부국강병 합시다,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너무 화가 나잖아요. 저라도 화가 날것 같거든요. 인조의 입장에서 보면 남도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 복수합시다, 청을 이기도록 우리가 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모자란데 청과 친하게 지냅시다, 청과 친하게 지내서 서양 문물도 받아들이고 우리나라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조선은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인조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죠. 제가 느꼈을 때 이제 소현세자의 처세가 조금 잘못되었다고 느낀 게, 실록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소현세자가 이제 많이 그때 당시 식량이 있을 때 크게 농사를 지어서 조선인들도 포로로 구해온 거를, 포로로 잡혀온 거를 풀어주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귀국할 때도 청의 그런 선진 과학적인 문물들, 책들, 비단들 뭐 이런 걸 잔뜩 들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조선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어떠냐면 아프리카에 아이폰 뭐 핸드폰 자체가 없는데, 그런 거를 그냥 걔들은 컴퓨터도 없어서, 그러니까 예를 든 겁니다. 지금 아프리카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무 그런 것도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그런 아이폰이니 컴퓨터니 이런 걸 들고 와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이거 신기하다 좋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그런 것 자체를 모르는데, 좋은지 자체를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거를 가지고 오면은 상당히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좀 뭐라 해야 되나, 남들 나와 저 사람이 다르다, 그러면 약간 기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기피 심리를 소현세자는 몰랐던 거죠. 특히 아버지는 더 했겠죠. 왜냐하면 적개심이 있는 그 청나라 물건을 가지고 와서 소개도 하고 막 청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점점 더 사이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귀국할 때도 그두 달인가 조금 늦춰졌습니다, 병을 치료한다고. 소현세자가 돌아왔을 때는 몸이 안 좋은 상태니까 어휘들이 많이 붙었어요. 실록에 보면 인조가 자기를 책임지는 어휘 몇 사람만 빼고는 전부 다 아들에게 보냅니다. 아들의 병을 치료하라고, 탕약도 조제하고 침도 맞게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실록 자체에서는요. 그래서 소현세자가 병을 일시적으로 회복을 합니다. 침을 맞아서 일시적으로 회복을 하는데요, 한달 정도는 또 기침도 안 하고, 낯빛이 좋아졌다 뭐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4월에 들어오면서 4월 20 며칠인가 그때 갑자기 발병을 합니다. 거기 공식 문서에서는 학질로 적혀져 있는데요, 사망 당시에는 얼굴에 피가 나 있고 낯빛이 어두워져 검게 어두워져 있고, 못 알아볼 정도였다는 식으로 실록에도 적혀 있습니다. 실록에 적혀 있을 정도면 상태가 되게 심각했다는 거죠. 뭐 이렇게 좋게 쓸 수도 있는데, 이제 일단 이그 상태를 사관이 적어놓은 것 자체가 약간 심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질로 죽은 얼굴이 아니라 독살로 죽은 얼굴이기 때문에 사관도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걸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실록이 남겨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제 연구가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사실이죠. 그 사관조차도 의심스럽게 생각해서 기록할 정도였으니까, 그 뒷날에 인조가 아들을 살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독살설의 배후 인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조가 자기 아들의 장례식도 상당히 검소하게, 간략하게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전쟁 이후니까 물자가 많이 부족한 상태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후대 이제 역사가들 입장에서는 너무 자기 자식의, 그것도 세자, 한나라의 세자인데 세자가 죽은 거를 너무 간략하게 간소하게 처리했다는 게 되게 의심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심이 들게끔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인도는 그 세자가 죽은 이후에도 그 처리가 굉장히 빠릅니다. 일단 사도 세자가 아니, 소현 세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 소현 세자의 장자를 차기 세자로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소현 세자의 장자를 올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 소현 세자의 동생, 예. 그러니까 자기 아들 둘째 아들을 차기 왕의 자리에 세자로 예, 임명합니다. 원래라면 정통성, 예, 왕의 정통성이라면 장자의 장자, 장자, 장자 이렇게 예,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세종 때와 마찬가지로 태종이 이제 자기 맏아들인 양녕 대군을 폐세자하면서 양녕 대군의 그 맏아들인 장자를 세자로 올리지 않고 자기의 셋째 아들인 세종을 왕에 올려놓거든요. 그 세자로. 그때는 이제 왕권 초기니까 왕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너무 어린 애를 왕위로 올리는 것보다 성장한 자기 자식의 셋째 아들을 올리는 게 낫겠다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나라가 이제 안정화된 상태예요. 중기란 말이죠. 조선 중기쯤 될것 같은데 그 인조가 장자의 장자의 그거를 거스르고 태종과 세종 때처럼 그 자기의 둘째 아들인 동림대군을 세자로 이제 칩봉하게 됩니다.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소현세자의 이제 세자빈, 그러니까 소현세자의 아내가 왕비가 못 되는 거죠. 그 왕비도 못 되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 것도 못 보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영조랑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영조는 그래도 예, 그 사도세자를 죽인 이후에 자기의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를 예, 세자로 책봉합니다. 근데 인조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인조는 바로 예, 착착착 제거합니다. 그 소현세자의 세자빈 강빈도 예, 제거를 하고요. 죄를 물어가지고. 그리고 그 소현세자와 강빈의 아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남 오녀였는데 그 아들들과 딸들을 전부 아들들은 이제 제주도로 유배 보내고 예, 딸들은 뭐 서둘러 결혼시키고 이런 식으로 다 처리를 해버립니다. 예. 한마디로 소현세자의 가계를 완전히 정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이제 동림대군을 위해서 정리를 한 거겠지만 그거 자체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인조가 아들을 독살했다 이런 세간의 평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후대에서 또 연구를 해봤을 때 여러 가지로 착착착 의심스러우니까 그런 설이 펼쳐지게 됐고 그 설을 바탕으로 이 올빼미 영화가 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진실은 아니에요. 예, 그냥 그 설을 바탕으로 영화가 제작된 거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인조가 죽였다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심리를 생각을 해봤을 때 예, 일단 소현세자의 그 처신이 처세가 그 아버지의 심리를 그래서 인조는 이제 아들의 청나라를 약간 우선시하고 예, 그리고 청나라 입장에서도 소현세자를 차기 이제 국왕이니까 되게 우리 말을 잘 듣는 예, 그런 인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소현세자의 뒤를 예, 밀어줬던 거죠. 그러니까 인조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조 입장에서 아들이 너무 밉고 예, 제가 내를 왕을 나의 자리를 넘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솔직히 권력에는 예, 자식도 뭐 부인도 없다는 예,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식을 예, 해치기로 결심하게 된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만약에 소현세자가 한 명이었다면 자기 아들이 한 명이었다면 제거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하니까 그냥 쉽게 이제 제거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친아들을 죽일 수가 있지?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왕의 입장에서는 다른 거죠. 예, 자기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여러 명 있고 또그 중에 한 명이 자기의 자리를 위협한다. 이러면 예, 제거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하고의 생각이 약간 다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인조가 만약에 아들을 죽였다면 예, 거의 그런 심리가 아니었을까. 아들이 미워서라기보다는 예, 자기의 정적을 제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을 다 이렇게 죽이고 귀양 보내고 뭐 내치고 한 그런 이유는 이제 동림대군의 왕권을 확정해주기 위해서 나머지 그거를 정리를 한 거죠. 왜냐하면 소현세자의 아들이 만약에 왕이 되면 나중에 그러면 소현세자의 그 죽음에 대해서 파볼 거 아니에요. 예전에 연산군이 그랬듯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인조 입장에서는 자기 이제 둘째인 아들을 위해서 형님의 자기 이제 아들을 둘째의 형님의 가계를 완벽하게 정리를 해준 거죠. 친정까지 그 형수의 친정까지 이렇게 다 정리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인조 자체가 나빴다고는 저는 생각이 들진 않고요. 그냥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만약에 그 동림대군은 형님과 다르게 약간 북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들이 둘째 아들이 인조의 마음을 풀어주는 인조의 그
그 한을 풀어주는 그런 자식이었으니까 오히려 둘째를 밀어주고 첫째는 내 맘도 몰라준 자식 다 필요 없다 이러면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인조도 그냥 사람이었다. 사람이지만 좀 비정했지만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지 않았나. 왕권도 약화되고 언제 내쳐질지도 모르는 국왕이란 자리에서 아들까지 저러고 있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리고 선세자에 대해서도 소현세자가 왕이 되었다면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바뀌었을지도 모르죠. 일본만큼 빠른 근대화에 착수를 해가지고 조선의 시대는 훨씬 더 길어졌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사망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올빼미를 보고 와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영화 자체가 나쁘지 않고 연기력들도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저는 사극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놓치지 않죠. 근데 이 영화 자체가 이제 그런 독사설 이런 거를 잘 살린 영화인 것 같아요. 만약에 너무 뭐라 해야 되나 판타지스럽게 팩션 같이 그렇게 만들었다면 조금 싫었을 수도 있는데 영화 사극의 그런 전통적인 느낌을 잘 살리면서도 특히 음악이 정말 괜찮더라고요. 음산하니 그래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제가 앞에서 말한 심리 이런 거에 대해서만 생각해 주시고 그게 사실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인조와 소현세자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영조와 사도세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 얘기가 오늘 좀 길었는데 지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약간 역사 이야기 이렇게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도 할수 있구나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제가 그냥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